안녕하세요. 제임스 장입니다. 골프스파이 다시 왔는데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물건을 또 가져왔어요. 이게 몇 달 전에 처음 받아봤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새롭게 다시 수정해서 improved, updated 골프 우산 겸 생활 우산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들어본 브랜드였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 국내에서 아주 유명하게 볼 수 있는 Powerful X라는데 원래는 이제는 풀파라고도 많이 했죠. 플렉스 파워, 박찬호 크림으로 이제는 저도 많이 나눠드렸고 결린데 냄새 없고 끈적끈적한다 하지 않고 바르는 크림인데 거기에서 대표님께서 아주 재밌는 우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제가 좋아하는지는 보여드렸지만 먼저 이 케이스는 약간 검도 칼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서 편한데 보신 분들도 있어요. 저번에 이제는 제 거를 보고 많이 탐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장 특징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시겠죠? 벌써 이게 역으로 거꾸로 열린다는 거. 그리고 바깥으로 안쪽도 안으로 접혀요. 이게 왜 좋냐면은 당연히 차 안에 들어갈 때 물이 이제는 밑방울이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차 안으로 싹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젖죠. 그리고 이제 물 털 때도 이렇게 편해요. 그렇죠?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게 원래 우산이 이렇게 또 안쪽에도 검게 UV 같은 차단을 위해서 이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대표님의 설명이 우산은 주로 무겁잖아요. 또 골프 우산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꽤 커요. 근데 이거를 필드에서 이제는 계속 들고 다니려면 손목도 아프고 바람도 불고 하면 한데 주로 이제는 어깨를 이렇게 기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깨 기대면은 머리가 이렇게 살에 많이 낑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천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끼지가 않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또 말한 대로 이면으로 UV 차단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피처가 있어요. 쉽게 잡히고 이거 하나라도 벌써 이거 위너인데 이거는 이제는 좀 더 뒤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제는 필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샷을 할 때 젖었는데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립이 안 젖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두 개까지 두세 개 가져가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또 잘 쓰더라고요. 그럼 손잡이도 안 젖고 내려놓을 때 괜찮죠? 그래서 우산치고는 이게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보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인터넷에서도 이런 우산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머리에 다도 살이 안 끼고 접는 것도 카트 타고 바로 안쪽으로 차에 안 접히고 바로 이렇게 접으면 하나도 안 접죠. 그래서 이런 우산을 외국에서는 이제는 invertible 우산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우산? 하여튼 혹시 이런 우산 한번 보셨으면 사용해보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현재는 한국에 파워풀 엑스 회사에서 6만원에 좀 비싼 가격이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우산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항상 이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까지는 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